포장불패 1부 마지막 게임 4단계입니다. 건강 OX! 건강 OX 퀴즈 우리 마을 분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예,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들어보시고 정답이 O냐 X냐 쪽에 서주시고 총 세 문제를 전해드리면 마지막에 남는 분들과 함께 행운의 박 터뜨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의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손준영대학병원의 신장내과 이은영 선생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내과면 콩팥인가요? 네, 콩팥을 진료하는 과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선생님 첫 번째 문제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주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렵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자. O와 X 쪽으로. 네, 자, O냐 X냐. 되겠습니다.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스톱! 자, 여기까지. 자, 근데 보통은 아마 콩팥을 하면 나빠지면 좋아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나빠지기 전에 늘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동그라미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 분유 회장님도 네. 처음에 다 오라고. 오로와 이러고 왔어요. 네. 아니 분유 회장님. 아직 몰라요, 분유 회장님. 아, 나는 콩팥에 혹시 이제 박사신가? 네. 네. 혹시 신장에 관해서 혹시 아신 거 있나 해서. 네. 조금만 압니다. 아, 그래서 자신 있게 쭉 오신 거죠? 그런데 틀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분유 회장님 탓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현영 선생님 정답은요? 아, 정답은 X입니다. X! 분유 회장님 어떡해요? 분유 회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예. 탈락자들은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급성 콩팥병이라고 해서 갑자기 나빠지는 콩팥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원인을 찾아서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원래 상태대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붓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스톱! 자, 여기까지. 예, 네. 많은 분들이 O로 지금 자리를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가졌어요. 자, 자, 이제 모두 움직이십니다. 예, 예. 모두 움직입니다. 아, 근데 저 밖에 계신 또 분유회장님이 붓는다! 부어! 그래서 다 오셨어요, 지금. 지금. 아니, 근데 분유회장님이 일단 틀리셨다는 거. 이번 저 예. 탈락하신 분이 또 밖에서 또 지도를 하셔갖고 자, 과연 예. 동그라미일지 X일지. 선생님. 자, 선생님 정답은요. 예. 선생님 정답은요. 예.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이거 분유회장님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하죠? 탈락하신 분들은 앉아주세요. 자, X, 예, 남아주시고, O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X는 기다리세요, X는 기다리세요. 네. X는 기다리시고. 맞추셨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아니, 저 분유회장님! 탈락하신 분 앉아 계세요, 그냥! 자, 그러면 분유회장님 잘 들으십시오. 네. 큰일 났네, 이거. 그 이유를 네. 선생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콩팥이 상당히 많이 나빠질 때까지 증상이 없는 환자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팥이 나빠지더라도 본인이 증상이 없어서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붓는 증상이 있을 때 콩팥 이외에 갑상선이라든지 또는 간 기능이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걱정이요. 우리 주민이 그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이제 생존하신 분이 이거밖에 안 계세요. 큰일 났네. 네, 행운의 이게 다 누구 탓이죠? 분유 회장님! 아, 분유 회장님 갑자기. 네. 저희 건강 OX 퀴즈를 통해서 이렇게 네. 분유 회장님처럼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을 네. 바꾸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자, 이번에 저 분유 회장님을 말하는 반대 답으로 가시면 맞출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나빠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나빠질 수 있다 생각하신 분은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 하신 분은 X. X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남겨놓고 두 분 빼고 다 모두 O로 자리해 주셨어요. 아, 그렇다면은 예. 우리 저 전병도 어르신 당뇨병 때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나빠질 수가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 예, 동감입니다. 아,
그렇죠. 91세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왠지죠.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네. 분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분회장님 이번 정답은 뭐예요? 정답 오? 오? 그러면 이제 살아계시면 아니, 두 분이네. 안 될 것 같아. 오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번에는 또 X야. 틀림없이. 에휴. 자, 올지 X일지. 91세 장일도 어르신과 전병도 어르신 두 분이 축하박을 터뜨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닌가요? 일단 선생님께 정답은 들어봐야죠. 자, 그러면 마지막 정답은요? 정답은 5입니다. 왜?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이번 문제가 틀렸으면은 우리 분회장님 바꿀 뻔했어요. 역시 네. 분회장님 끝까지 네. 예, 믿음은 잃지 않게 해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네. 당뇨병과 신장은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로 콩팥이 나빠질 수 있고요. 실제로 콩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거나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분의 절반가량이 당뇨병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당뇨가 걸리게 되면은 신장도 분명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네.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 네. 문제를 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네. 고맙습니다. 소중한 병원 이은영 선생님께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생존하신 분들이요. 축하박을 터뜨릴 텐데 1분 안에 합심해서 터뜨리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야! 아니, 화끈합니다, 오늘! 네, 반대편에서 던지세요, 반대편에서! 야, 이거 금세. 아, 오늘따라 왜 저렇게 모래주머니가 무서워 보일까요? 아, 좀만 힘내주세요. 아직까지는 조금. 자,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 소식이 없어요. 자, 입구 쪽을 잘 공략해 주셔야 될 텐데. 야, 열심히 들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요. 좀 더 힘내주세요. 그렇죠. 좋아요. 5, 3, 2, 2 1, 그만! 어떡하나요? 다 거의 다 벌어졌는데. 아, 정말. 아, 이거 어떡하죠? 너무 안타까우세요. 생존하신 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축하박을 못 터뜨렸습니다. 이 못 터뜨린 건 다 누구 때문에? 분회장님! 자, 4단계 박을 터뜨려라! 도전! 실패! 안타깝습니다. 예.